아주 나이스. 오늘은 드디어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어제까지는 이제 깔끔하게 오셨는데 내일은 그냥 밀고 와셔. 밀고. 그건 안 돼요. 오늘이 인원 제일 적은 거 알고 계시죠? 어제 점장님이 그러셨어.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고. 점장님 도망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점장님 집에 가신 것 같은데? 지하에 쓰러져 계신 거 아니야? 점장님 생존 여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점장님 누워 계신 거 아니야? 바닥에? 30개 정도 더 하려고 하는데 이제 30점은 못 가면 안 해요? 혹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근데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 봤잖아요. 점장님이 근데 점장님 도망가셨나요? 지하에 계세요. 아 점장님 내일 아침에 좀 자려고 지금 빠꾸 오시는구나. 그럼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30개 추가해달라고? 지금 아마 빨리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점장님, 저 보통 저희도 이런 거 하죠. 네. 30개 돈 나오고. 아, 일도 아니에요, 이제. 이제 도너 머신이 되신 건가요? 그렇죠. 기계죠, 기계. 저희 도너 그러면 30개 더 추가된다 하시고 해주시고. 음료도. 30잔. 네. 그럼 품목은 어떤 걸로? 하나씩 근데 저희가 도넛도 그렇고 음료도 그렇고 요청하신 것보다 10%씩 더 만드는 것 같아요. 10%씩은 더 한 건데도 다 나가는 거고. 아. 마지막 날에 보통 추위가 어떻게 돼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 생일이라고 당일일까요? 네. 근데 오늘이 근데 사실 제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날이었거든요. 내일이 당일이에요. 특전은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상황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거랑 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거 없이 나가도 괜찮은 분들만. 일단 음료는 안 부족해요. 대신에 네. 딸기나 아이스티 같은 경우는 재고가 다 소진되면. 아, 네. 아, 네. 그거는 오늘처럼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됐네. 문제 없네. 우리가 멋대로 문제가 없어. 갑자기 막 100개, 200개 늘어나는 하고 싶어도 그런...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도넛을 구우러 가시는. 9판에 7판에 7개? 네. 7개? 아주 나이스!